사람이 살면서 금전, 인간, 건강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어떻게 복이 이렇게 없냐. 인간 진짜 덕없고 금전 들어왔다 하면 세고 건강은 점점점. 네, 완전 맞아요. 맞죠? 네. 뭘 해도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경우 사람도 아 이럴 것 같아 그럼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뭐가 됐든 인정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와서 네.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어? 네. 지금도 죽겠어. 네, 맞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어? 네. 나는 마음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다고 했어. 근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이용만 당한 거야. 네, 맞아요. 어? 어째 그런다니? 응? 그렇다고 해서 금전이 없었던 건 아니야. 네. 응? 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 네. 뭐가 됐든 하려고 했고 네. 뭐가 됐든 안 되면 되게 하려고 했고 어? 그런 기주 너무 불쌍하다. 어?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하는 것들 주변의 사람들 네. 모든 것들 다 먼저 놓으세요. 아, 어? 네. 나한테 요만큼도 보태면 안 돼. 네. 어? 네.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뭐가 됐든 그냥 아 이럴 거야 이제 그만해. 네. 아 그래 이럴 수 있어 이거 이제 그만해. 나만 보고 살아. 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해.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헌신을 잘할까? 어? 그렇게 하고 나면 올해 그리고 9수 환란이 들어서 더해. 아,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래도 견뎌왔던 것들이 올해는 굉장히 버거운 거야. 본인이 마음에 네.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야 이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더 숨막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얘기 보니까 견디지 못할 때 어떻게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본인 그 잘못한 거 없어. 네. 네. 열심히 살은 죄밖에 없고 네. 그냥 사랑을 주었던 거, 네. 마음을 주었던 거, 믿었던 거 이거밖에 없어. 아, 네. 남의 말 듣고 상처받지 말란 얘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 네. 오 임술생 5월 20날이다. 올만 지나서 내년 네. 생일달이 들어서면서부터 네. 새로운 환경이 생겨. 네. 새로운 사람. 네. 새로운 일, 새로운 주변. 네. 그러니까 어쨌든 5월까지 잘 버텼어. 용 쓰고 잘 버틴 거. 그래도 네. 올해 생일달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네. 나았긴 할 거야. 네. 그러니 어쨌든 내년부터는 생일달부터는 네. 다른 환경에 들어오는 거 거부하지 마요. 네. 뭔가가 인연이 들어오고 뭔가가 주변이 다른 환경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본인이 괜찮다. 본인은 생각하는 거에서 많이 바뀌어 사는 게. 내가 내 체면을 거나봐.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조금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 본인은. 착하게 살아라 이해해라 이게 원래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네. 본인은 그렇게 하면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맞아요. 진짜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 생각해. 나만.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잖아. 네. 나만 생각해. 그래야지 본인 그만 이제 그만 울어. 네. 어? 아주 눈물로 따지면 한강수 잃었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긍정적으로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내가 사고 싶은 거 사.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네. 괜찮아. 아. 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홉수여도 네. 어쨌든 상반이 지났기 때문에 하반우는 나쁘지 않아. 아. 괜찮아. 아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1번 주변 정리. 네. 나만 생각해. 네.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 자꾸 나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아, 네. 본인은 이렇게 무속적인 걸로 뭐 다른 부분이 필요하진 않아. 근데 다만 인간의 팥살이 있어서 네. 영향을 받은 게 있긴 해. 팥살은? 그러니까 인간하고 관계가 안 되고 자꾸 깨지는 거야. 아. 사람하고 그게 뭐 이성뿐만이 아니라 네.
동성도 마찬가지, 주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든 일을 겪는 거야. 네, 맞아요. 그게 본인한테 그런 파가 들었거든, 인간 파가. 근데 이것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내 말대로 하다 보면 그것도 본인이 깨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무속적으로 그러면 내가 인간의 파가 들어서 살이 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들은 방법을 제시하기 그럼 살을 풀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인간으로서 자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행위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얘기한 대로만 해봐. 그렇게 하면은 내 주변이 달라질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고 고마우면 사탕 세 봉지 사갖고 우리 집에 와. 네, 알겠어. 그것만 해결하면 본인 인생 크게 문제 없다.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점을 볼 필요도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그 신랑이 네. 그 동업으로 테니스장을 차리려고 하거든요. 괜찮은지. 신랑 몇 살이에요? 29살이요. 생일이? 양력이에요. 11월 6일이요. 안 되는데? 올해 차리면? 망하는데? 그래서 내년 3월에. 내년은 괜찮아. 내년 3월에 등록으로. 괜찮아. 그때 괜찮아요. 지분 정리 확실히 하세요. 네. 금전은 들어오는데 사람으로 관제가 되고 시비가 되는 영국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정해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안 생겨. 그래서 사업자는 신랑 안 들어가는데 지분만 1%만 넣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 안 그래도 그 사고나 뭐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1% 정도만. 그러니까 그거를 서류상으로 확실히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네, 네. 딱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끔 받아놓고 네. 뭔가를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당한다 신랑은. 네. 금전은 돌아도 거기서 배제되는 영국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정리 확실하게 하면 내년에 3월이면 괜찮아요. 추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